개인적으로 흥미로운 다큐멘터리 작품이었고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난밤 꿈꿨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시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느껴보시면 아마 보시고 나셔서 많은 생각들을 하시게 될 만한 작품이 아닌가 싶고요. 상당히 묘한 감흥을 느꼈어요. 한국 감독이 찍었다면 분명히 저런 이야기를 찍진 않을 것이다. 장렬 감독만의 독특한 시선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와 닿았던 그런 다큐멘터리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어떤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좀 낯선이의 풍경 같은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제 자체가 좀 낯선이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뭔가 이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예쁘고 좀 아름다운 느낌도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에 와서 꾸고 있는 꿈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덤덤하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좀 묘한 느낌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선으로 이렇게 영화 잘 발견해 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영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컷한컷이 풍경들을, 이 제목처럼 이 풍경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풍경을 보시고 각자의 마음을 한번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영화관에서 시집 한권 읽고 나온 기분이에요. 이제까지 이주 노동자들이 나오는 그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예술적인 그런 영화를 드디어 만난 것 같습니다. 그첫 장면에서 이렇게 쭉 안개가 짙은 도시 전경에서 들어가는 장면부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장률 감독님 작품을 보면 항상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불안과 위태와 뭐 사랑,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 참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올 겨울 따뜻한 풍경을 만나세요. 올 겨울 따뜻한 풍경 만나십시오. 네, 올겨울 따뜻한 풍경 만나세요. 올겨울 따뜻한 풍경 만나세요. 올겨울 따뜻한 풍경 만나세요. 올겨울 따뜻한 풍경 만나세요. 올겨울 따뜻한 풍경 여러분들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겨울에 정말 따뜻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12일 날 오셔서 포근한 감성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